이련은 고려 후기의 승려로 1206년 경주에 속현 장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경북 경산입니다. 이련의 속성은 김씨이며 어렸을 때의 이름은 견명, 자는 회연입니다. 9살에 절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14세 설악산 진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선종 승려가 되었습니다. 22세에 승과에 장원 급제한 뒤 경주 인근의 포산에 머물며 수행하였습니다. 참선 수행과 아울러 대장경을 열람하고 다양한 불교 신앙에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44세 때부터 머물렀던 남해 정림사에서는 대장경 판각 사업에 참여하고 수선사의 해심과도 교류하였습니다. 54세에 선종의 최고 승계인 대선사에 오르고 이후 왕실과도 관련을 맺게 되는데요. 충렬왕은 이련을 불러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련은 78세에 승려로서 최고의 직책인 국사에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모를 봉양해야 한다며 물러날 것을 청하였는데요. 이듬해 고향과 가까운 군이 인각사로 내려가 96세의 노모를 모시며 이 시기에 삼국유사를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1289년 이련은 84세를 일기로 입적하였습니다.